자, 그 다음에 이제 통찰지의 분류입니다. 자, 통찰지는 이제 경이나 우리 저 3장에서, 그죠? 통찰지는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부타고사 스님은 12가지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한 가지로, 그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는 것까지 해서, 그죠? 12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1, 2, 3, 4다 매겨 놨습니다. 자, 먼저, 법의 고유 성질을 통찰하는 특징으로는 통찰지는 하나입니다. 그죠? 통찰지가 뭐냐 했을 때는 법의 고유 성질을 통찰하는 것. 예를 하면은 한 가지가 되고, 또그 다음에 법은, 통찰지는, 세간의 통찰지, 출세간의 통찰지로 두 가지로 했습니다. 같이 해서, 번뇌를 가진 것과 번뇌가 닿은 것, 정신과 물질을 구분하는 것, 등등등등 해서, 그죠? 한 페이지 있는 거 보면 세 가지 돼 있죠, 그죠? 그 밑에 맨 마지막은 네 가지에 뭐가 있습니까? 네 가지 진리에 대한 지혜, 그 다음에 네 가지 무해해. 됐죠, 그죠? 여기 네 가지 진리에 대한 지혜 나오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부타고사 스님은 통찰지를 12가지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제 제목만 여기서 나열을 하고, 이제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계속해서 뭡니까? 이 분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달고 있습니다. 자, 9번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의 분류에 관해서는 그 뜻이 분명하다. 뜻이 분명하대요. 그죠? 고유 성질을 통찰하는 것이 통찰지다. 뜻은 분명합니다. 어쨌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가지 분류에서 세간의 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세간의 통찰지이고, 출세간의 도와 함께 때문에 출세간의 통찰지이다. 이 말은 나도 하겠다. 됐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답니다. 자, 세간과 출세간으로 두 가지 다 했습니다. 자, 출세간 도는 뭡니까? 우리 예리우도, 일례도, 불안도, 아라한도를 출세간 도라 합니다. 성자의 도 있잖아요. 깨달음의 경지, 깨달은 분들의 경지입니다. 그거를 불교에서는 출세간이라 합니다. 아직 깨닫지 못한 경지를 우리는 세간적인 것이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세간의 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세간의 통찰지고, 출세간 도와 함께하면 출세간의 통찰지라 했습니다. 이 말은 나도 하겠다. 그 다음에 뭡니까? 두 가지, 두 번째에서 번뇌들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번뇌를 가진 것이라 한다. 말은 다 맞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번뇌가 다한 통찰지를, 예. 그죠? 거기고, 그 번뇌가 다한 것이랍니다. 자, 뜻으로 이것은 각각 세간의 통찰지와 출세간의 통찰지와 같다. 뭐 당연합니다. 그죠? 우리 세간이라는 것은 아직 번뇌가 남아있는 경지잖아요. 그죠? 그럼 출세간은 번뇌가 다한 경지이기 때문에 뜻으로는 같다고 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쑥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두 가지의 세 번째, 윗바사나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네 가지 비물질의 무득, 무엇이 네 가지 비물질의 무득입니까? 수상행식 네 가지 원입니다.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예, 느낌의 무더기, 인식의 무더기, 예, 심리현상들의 무더기, 아르마리의 무더기를 여기서는 비물질이라고 합니다. 비물질은 당연히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정신을 구분하는 통찰지이다. 물질의 무더기를 구분하는 통찰지가 있으니 그것이 물질을 구분하는 통찰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 그렇답니다. 이건 그냥, 그렇구나, 그렇거니라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네 번째, 욕계의 두 가지 유익한 마음과 오종선에서 네 가지 선과 함께하는 16가지 도의 마음에 속하는 통찰지는 기쁨이 함께한 것이고, 통찰지의 두 가지 유익한 마음과 제5선과 함께하는 네 가지 도의 마음에 속하는 통찰지는 평온이야. 이건 몰라도 되겠죠, 그죠? 근데 몰라도 되겠죠? 이라고 넘어가면 제가 또욕 들으면 웃겠죠? 그죠? 이게 나오면 또 설명해야 됩니다. 자, 욕계의 두 가지 유익한 마음. 이렇게 합니다. 욕계의 두 가지 유익한 마음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요런 게 나오니까 지난번에 프린트물 나눠드렸죠, 그죠? 그 지난번에는 안 했는데 오늘 할 거라고 해서 나눠드린 거 중에 2페이지 펴보십시오. 상자부의 89가지 121가지 마음 돼 있죠, 그죠? 됐죠, 그죠? 그 도표 한번 펴보십시오, 그죠? 그 처음 보시는 분은 상당히 아마 그죠 혼란스러울 겁니다. 막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아비다마, 요거는 좀 있으면 우리, 그죠? 우리, 지금 여기서 이제 좀 있으면 설명하는 게, 우리 온처, 계근, 재연이니까, 오온부터 이제 설명을 합니다. 오온에서 설명을, 부타고사 스님은, 자, 제일 먼저 이제 색온부터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아르마리 있잖아요. 식온을 두 번째로 설명합니다. 그 식온의 설명이 뭔가 하면은, 이 89가지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도표를 나눠드렸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요. 여기서 욕계의 두 가지 유익한 마음은 뭡니까? 자, 여기 보면은, 이 도표에 보면 유익한 마음 해서 20일 적어놨죠?
21가지란 말입니다. 그 쭉 내려가 보십시오. 욕계 유익한 마음 8가지 돼 있죠. 그 욕계 유익한 마음은 자 기쁨이 있느냐. 그래서 31, 32, 33, 34 해서 기쁨 해놨죠. 35, 6, 7, 8은 뭡니까? 평온이죠. 그래서 기쁨이 있느냐 평온이 있느냐 요거를 가지고 첫 번째 나누는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자극이 있느냐 없느냐죠. 요거를 가지고 전체 뭡니까? 2의 3성은 8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8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왜 해피름은 이 기준으로 나눕니까? 누구 마음입니까? 오야 마음입니다. 그죠? 옛날 그 큰 스님들이, 그죠? 아라한 스님들이 이렇게 나눴습니다. 충분히 이거는 의미는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볼 때는 수상행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쁨과 평온은 느낌의 측면이고, 지혜의 있고 없고는 인식의 그 측면이고, 그죠? 자극이 있고 없고는 뭐로 봅니까? 행의 측면으로 보면 됩니다. 수상행의 해서 키워드를 가지고 마음을 설명했다. 이렇게 보면 막 문제될 거나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한 거는 예, 옛날 큰 스님들, 이제 그 아라한 스님들 오야의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욕계의 두 가지, 여기서는 뭐가 두 가지겠습니까? 자, 그래서 주에도 밝혀놨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통찰지를 논의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뭡니까? 여덟 가지 마음 중에 지혜가 동그라미 되어 있는 거, 그 네 가지입니다. 됐죠? 그죠? 그죠? 그래서 그, 예. 그래서 여기서 통찰지를 주에서 그죠? 통찰지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219번 주 보십시오. 욕계 여덟 가지 유익한 마음 가운데 여기서 지혜와 함께 한 것 예, 두 가지만이 해당된다.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됐죠? 그죠? 그 이제 읽어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오종선에서 네, 왜냐면 지금 그 가운데서도 지혜가 있는 게 네 가지죠. 근데 지금 밑에 보면 기쁨이 함께 한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기쁨이 함께 한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자, 자 오종선에서 네 가지 성과 함께하는 16가지 도의 마음. 이건 아비담마는 이제 길라잡이를 해야 되는데 그죠? 그 보면은 우리 그죠? 그 도의 마음이 뭡니까? 그죠? 우리 그 도의 마음은 네 가지입니다.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란도지요. 근데 이 각각은 뭡니까? 도에 들 때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오선을 통해서 들지요. 그러니까 마음은 전체 몇 가지가 됩니까? 5 곱하기 4는 20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여기서는 아라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16가지가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나 괜히 했다. 이거 그냥 넘어가는 건데, 그죠? 그죠? 괜히 또 아는 척 하려다가, 그죠? 자, 그래서 그죠? 도의 마음에 속하는 통찰지는 기쁨이 함께 한 것이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욕계의 두 가지 그죠? 제가 좀 말을 빨리 하다 실수했습니다. 아라한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고 제5선을 제외합니다. 됐죠? 왜냐하면 제5선에는 평온이 있죠? 그래서 기쁨이, 여기서 기쁨은 행복까지 다 포함됩니다. 도만 하사니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행복이 있는 마음은 초선, 이선, 삼선, 사선까지 행복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요 네 가지 하고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류, 일례, 불안, 아라한. 하니까 4 곱하기 4는 16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제 5선을 제외합니다. 또 말을 빨리 하면 자꾸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은 기쁨이 함께한 것이고 욕계의 두 가지 유익한 마음과 여기서는 뭡니까? 평온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죠. 지혜가 있고 평온이 있는 35, 36번을 이야기합니다. 제 5선과 함께하는 네 가지 도. 왜 제 5선입니까? 제 5선에는 평온이 함께하죠. 우리 선의 구성요소 심사, 희락, 정이었죠. 자, 이 가운데 제 5선은 뭡니까? 심사, 희락이 다 사라지고 평온이 드러나죠. 그래서 평온이 있는 것은 뭡니까? 제 5선이고, 그럼 예류, 일례, 불안, 아란 하니까 네 가지입니다. 됐죠?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알고 보면 쉽고, 예, 처음 보는 분은, 에이씨, 이걸 말로 가노? 이래 되면서 괜히 했어요. 그냥 넘어가는 건데, 그죠? 혹시 모른다 갈까 싶으세요?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그죠? 시작했다가 시간만 까먹었습니다. 막 그렇게 하십시오. 마시는 분들 보면, 이게 너무나 쉬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견도와 수도로 나옵니다. 두 가지 다섯 번째에서 첫 번째 도의 통찰지는 견의 경지이고, 이제 첫 번째 도가 뭡니까? 예류도. 됐죠, 그죠? 자, 나머지 세 가지 도의 통찰지는 수행의 경지이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그죠? 견도, 수도, 이거는 우리 후대 불교에서도, 대승 불교, 북방 불교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취급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죠? 예류, 일례, 불안, 아라한을 우리가 깨달음의 경지 혹은 성자의 경지로 봅니다. 그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누가 예루자입니까? 예루자는 그런 게 있어 이래 합니다. 그렇죠? 부처님께서는 정확한 원칙을 정해놓으셨습니다. 누가 예루자입니까? 부처님께서 저 성자들의 경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열 가지 족쇄를 갖고 말씀하셨죠. 초기경 도체에 나옵니다. 자, 열 가지 족쇄 가운데 몇 가지 족쇄를 극복했느냐에 따라서 뭡니까? 예루, 일레, 불안, 아란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눴습니다. 자, 열 가지 족쇄 가운데 첫 번째 세 가지 족쇄를 딱 제거한 사람을 우리는 첫 번째 성자인 예루자라고 합니다. 예루도 혹은 예루과 뭐 합쳐서 예루자이라면 되죠. 그 세 가지 족쇄가 뭡니까? 유신견. 유신견은 제일 쉽게 자아가 있다는 개념입니다. 유신견. 그 다음 뭡니까? 개금치. 그죠? 뭡니까? 계율과 의뢰 의식을 통해서 뭐 청정해질 수 있다고 그죠?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견해. 그게 우리는 개금치라 합니다. 세 번째는 의심. 됐죠? 이 세 가지가 제거된 자를 우리는 예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뭡니까? 말 그대로 한 순간에 탁 없어집니다. 됐죠? 없어질 때까지는 많은 수행을 해야 되겠지만요. 없어지는 순간에는 뭡니까? 말 그대로 문득 없어집니다. 그리고 보아서 없어집니다. 그죠? 그죠? 자아가 없다는 것을 뭡니까? 보면은 그대로 없어져 버립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견도라 합니다. 그래서 그죠? 견도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일례자는 어떻게 됩니까? 일례자는 이 가운데 그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족쇄가 뭡니까? 우리 감각적 욕망과 악의죠. 감각적 욕망과 악의를 묽어진 상태입니다. 자, 감각적 욕망과 악의는 뭘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닦아서 없어집니다. 그렇죠? 감각적 욕망이 문득 다 없어집니까? 그거는 말장난입니다.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정말로죠. 닦고, 줄이고, 수행을 하고, 특히 삼매를 닦고 있잖아요. 선정을 해서, 그죠? 이건 점점 줄여서 없어지는 겁니다. 분노도 그렇죠? 분노 없어졌다고, 난 분노 다 없어졌다는 사람 한번 나와보십시오. 예, 간단합니다. 뺨 한 대 팍 때리면, 그죠? 그대로 땡! 막 그냥 게임 셋입니다. 됐죠?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점점 닦아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도라 합니다. 됐죠? 간단 명료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뭡니까? 불안자죠? 불안자는 어떻게 됩니까? 감각적 욕망과 악의가 싹 다 사라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점점 없어졌다가 다 사라지면은 그걸 불안자라고 합니다. 됐죠? 그럼 아라는 어떻게 됩니까? 더 미세한 나머지 다섯 가지 족쇄까지 다 없어지면은 그거를 우리는 아란이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뭡니까? 견도에 해당돼 보아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자아가 있다 없다는 게 뭡니까? 해체해서 딱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아는 없습니다. 그죠? 이건 견도입니다. 그죠? 개금치도 보아서 없어집니다. 의심도 뭡니까? 말로 법을 보고 그죠? 하면은 의심도 연기를 깨달으면은 연기에 대한 이치를 터득하면은 의심은 없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보아서 없어지는 거라서 견도라 합니다. 이거는 우리 불교의 체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겁니다. 우리 대승불교, 북방불교에서도 똑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류도는 보아서 없어지는 것이고, 일례도 불안도 알아한다는 닦아서 없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를 북방에서는 견도, 수도, 이라 합니다.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우리 주석서 문헌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자, 제가 제 첫 번째에서, 그죠? 이것도 우리 문사수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지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사부터 먼저 나옵니다. 생각으로 얻어지는 것. 사유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는 생기죠. 그렇죠?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들어서 지혜가 생기죠. 특히 뭡니까? 우리가 부처님 설법 들으면, 그죠? 지혜가 그대로 생기죠. 그래서 우리 성문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소리를 들어서, 부처님 말씀을 들어서, 그죠? 우리는 도화과를 성취한 부처님 제자를 우리 사화과라고 하고 중국에서 성문으로 옮겼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있잖아요. 문사수. 우리 대승불교에서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문사수 이야기 들어봤죠. 그죠? 그죠? 자, 들어서 얻어지는 지혜. 그죠? 그 다음에 사유를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 그 다음 뭡니까?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 이미 부타고사 선생님도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문해는 있잖아요. 특히 우리 초기 불교는 문해를 강조합니다. 들어서. 그 성문이라 하잖아요. 성문. 그죠? 예. 이 듣는다는 걸 있잖아요. 자기 잘못된 견해를, 그죠? 정말로 마음이 열려 있으면은 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자기 논쟁을 통해서
잘못된 견해를 부수는 데는 저는 가장 그 효과 있는 것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감정상의 일수고요. 논쟁을 통해서 차라리 치고받고 한 거는 막 그게 잘 됩니다. 그죠? 잘 틀어지는데 논쟁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졌다든지 있잖아요. 뭐가 맺혔다든지 이러면 진짜 그 평생 가더라고요. 그죠? 그렇더라고요. 그죠? 또 자기 이야기는 안 하고 보기는 다 남의 보기를 들고.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자, 이 가운데 어떤 것이 생각으로 얻은 통찰진과 직업적인 일의 분야나 기술의 분야나 지식의 분야나 업이 자신의 주임에 대한 혹은 진리의 수순함에 대한 혹은 물질은 무상하다거나 느낌은 인식은 의도적 행위는 아르마리는 무상하다라고 하는 이치에 대한 수순, 인내, 견해, 선호, 의견, 판단, 현상을 사유하기 좋아함 등을 타인으로부터 듣지 않고 얻은 것을 생각으로 얻은 통찰지라 한다. 이런 것을 타인으로부터 들어서 얻은 통찰지를 들어서 얻은 통찰지, 즉 문해라고 그죠? 자, 한다. 체득한 자의 통찰지는 모두 수행으로 얻은 통찰지라 한다. 이게 다 위반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논장 두 번째, 그죠? 우리 칠론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그죠? 이렇게 있잖아요. 상자부에서도 똑같이 문사수를 통한 통찰지를 강조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 뭐, 요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욕계의 법들은 제한된 대상을 가진다 했고요. 색계와 무색계 15번입니다. 색계와 무색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고귀한 대상을 가진 것이라 했고요. 열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무량한 대상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출세간의 통찰지입니다. 지금 그냥 쭉쭉 넘어갑니다. 16번. 자, 정장은 향상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정장을 시키는데 능숙함, 뭐, 그 다음에 17번은 손상시키는데 능숙함, 그 다음에 또 18번 가면은 뭡니까? 수단의 능숙함. 이렇게 해서 그죠? 그 통찰지를 세 가지로 또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번에 보면은 좀 자신의 오온을 취하여 시작한 윗바산의 통찰지를 안을 천착하는 것, 남의 오온을 보는 것을 천착하는 것을 밖을 천착하는 것, 둘 다를 천착하면 안팎을 천착하는 것. 이 말은 나도 하겠다.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사승제에 대한 지혜입니다. 괴로움에 대한 네 가지. 첫 번째, 괴로움의 진리를 대상으로 하여 생긴 지혜가 괴로움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덕감에 대한 지혜. 고딕체로 적어놨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초기 경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부처님께서 통찰지를 정의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가지 두 번째, 네 가지 무해, 사무해해. 이거는 드물게 했잖아요. 제가 그 시베타로 검색을 해보니까 무해해는 대승불교에서는 아주 드물게 나타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무해해는 특히 초기경, 그다음 상자부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무해해를 요만큼이라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저는 청정도론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도와 과를 정득하면은 깨달음을 실현하면은 무해해가 생긴다고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모두가 다 모든 있잖아요. 아라한이 된다고 해서. 예루자가 된다고 해서, 일례자가 된다고 해서, 불안자가 된다고 해서, 특히 아라한이 된다고 해서 모든 아라한이 다 무해를 가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됐죠, 그죠? 여기서도 이미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북방이 들어오면 있잖아요. 유식 같은 데서는 아라한을 대승불교 초기 대승에서는 있잖아요. 특히 유식에서 아라한을 북방에서는 초지, 이지산, 보살을 지위를 초지부터 십지까지로 나누죠, 그죠? 그래서 그죠? 이 아라한을 팔지보살에 배대를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잘 봐줬어요. 왜냐면 대승불교가 다 그죠? 초기 불교, 아비달마 불교를 섭렵해서 발전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아라한을 팔지보살에 배대합니다. 그런데 아라한인데 무해해를 갖춘 아라한은 그럼 뭐겠어요? 구지보살에 배대합니다. 굉장히 높아요. 처음엔 그렇게 봐줬어요. 우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자, 성자가 되었다고 해서 다, 그죠? 무해를 갖추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갖추냐? 그건 좀 뒤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해는 말 그대로 걸림없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그,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수행이나 체험에 의해서, 그죠? 성자가 되어도 뭡니까? 남보다 더 투철하고 뛰어난 지혜, 통찰지를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도, 그죠? 이제 뭐 종류별로 설명하면서 맨 마지막으로 이 그죠? 무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무해는 특히 우리 상자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자부에서 그죠? 무해해도라고 우리 쿠다카 니카야의 맨 마지막에 무해해도라는 이 좀 그 책이
들어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예, 무예해는 그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무예해랍니다. 자, 그래서 그 보면은 먼저 한자로 된 걸 한번 봅시다. 그 보면 셋째 줄에 보면 의무예해 있죠. 그죠. 그 한번 동그라미 쳐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범무예해 있죠. 그 다음에 그 두 줄 내려가서 보면 사무예해 있죠. 그죠. 그죠. 말씀 사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변무예해 있죠. 그죠. 요 네 가지를 우린 네 가지 무예해라 그럽니다. 에이, 몰라도 됩니다. 뭐라 했는데 왜 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청년에 나오니까 합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그러면 의무예는 뜻에 대한 무예로 옮겼습니다. 결과에 대한 지혜가 의무예라 했습니다. 법, 즉, 원인에 대한 지혜를 법무예라 했습니다. 언어를 구사함에 대한 지혜가 언어에 대한 무예. 그래서 말씀 사자로 써서 사무예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뛰어난 영감, 즉, 지혜들에 대한 지혜를, 그죠? 변무예라 했습니다. 빠띠바를 우리 초기불전 용에서 영감으로 옮깁니다. 이런 말 그대로 그죠? 지혜가 가져다 주는 아주 그 많은 영감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혜들에 대한 지혜를 영감에 대한 지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에 대한 지혜, 뜻에 대한 그죠? 무예는 뭐냐면 22번입니다. 자, 부타고사 선임은 다섯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결과가 뜻인데 여기서 자세히 하면 뭡니까? 22번 그 중간에 보면 1, 2, 3, 4, 5 해놨죠. 그죠? 이 다섯 가지를 듭니다. 자, 무엇이든 조건에 따라 일어난 것, 그 다음에 열반, 부처님이 설하신 경의 뜻, 과보로 나타난 마음,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 이 다섯 가지를 뭩니까? 우리는 뜻 혹은 결과라 합니다. 그 이 다섯 가지의 능통한 지혜를 우리는 뭡니까? 예, 의무예해라 합니다. 그죠? 근데 이 다섯 가지는 사실 보면 아주 그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조건 따라 일어난 것은 결과잖아요. 조건에 의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거는 우리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열반도 수행의 결과지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경의 뜻도 그죠? 부처님의 설법의 결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죠. 과보로 나타난 마음은 당연히 결과고요. 예, 자극만 하는 마음도 그렇습니다. 뭐야, 과보로 나타난 마음이 뭐지? 자극만 하는 마음이 뭐지? 이거는 아비다마 길라잡이 아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니 하면서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저, 뭡니까? 의무예라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 법무예입니다. 이거는 조건에 대한, 말 그대로 조건은 원인이겠죠. 그죠? 원인 혹은 조건에 대한 지혜입니다. 이것도 다섯 가지입니다. 결과를 생기게 하는 원인, 당연합니다. 성스러운 도, 도 때문에 과가 오니까, 그죠? 당연합니다. 성스러운 도 때문에 열반이라는 과가 옵니다. 그 다음에 설하신 경, 그 다음에 유익한 마음, 당연히 원인입니다. 해로운 마음도 원인입니다. 자, 이 다섯 가지를 우리는 법이라고 알아야 된다. 이거를 우리는 법무예라 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뭡니까? 그래서 위반가에서는 자, 법무예에 대한 쭉,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법무예와 의무예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5번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뜻과 법에 대해서 정확한 언어를 구사함에 대한 지혜가 뭡니까? 사무예입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 깨달은 사람은 상당히 재미가 있죠? 우리 깨달으면 그죠? 입 쭉 꾹 닫고 그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죠? 딱 해갖고, 그죠? 이래 있는 것 같죠? 그게 아닙니다. 깨달은 사람일수록 어땠습니까? 언어를 있잖아요. 정확한 언어를 구사한다는 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막 문법 있잖아요. 문법이나 언어에 대해서 있잖아요. 달통을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엄마야, 깨닫는 거하고 언어에 대해서 달통하는 거 말 잘하는 거하고 무슨 의미가 있노? 초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거야말로 있잖아요. 이게 아주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깨달으면 지혜가 부득부득 해야 되겠죠. 언어나 이런 데 대해서 정확한 말을 써야 되겠죠. 그죠? 그런 이야기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죠. 이 특히 저 언어에 대한 지혜 있죠. 그죠? 우리 사무예가 있잖아요. 정확한 언어를 구사함에 대한 지혜가 무예에 들어간다는 거는 충분히 저는 의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뜻과 법에 대한 413쪽 재료입니다. 고유한 언어와 예외 없는 일상적 표현이 있다. 그것을 설하거나 발음하거나 표현함에 관한 지혜이고 그것을 설하거나 발음하거나 표현함을 들으면 즉시 이것은 고유한 언어이고 이것은 고유한 언어가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열반을 실어내는데 그죠? 열반을 예를 들어서요. 열반을 뭐라 그랬고 열반을 빵이다 이러면 됩니까? 아, 나는 빵을 실어냈다. 열반을 실어낸 사람이죠. 아, 나는 빵을 깨달았어 이러면 뭡니까? 그 사람 깨달은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는 정확한 언어 누가 들어도 구분해서 쓰는 언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열반을 깨달은 거죠. 아, 나는 빵을 깨달았다. 아, 나는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제일인 줄 깨달았다. 얘는 뭐,
말도 안 됩니다. 그죠? 듣고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있잖아요. 깨달음은 오히려 있잖아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세상에 통용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해죠. 바르게 아는 것이라고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예가 은혜에 대한 그 좀 무예가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지혜가 은혜에 대한 무예이다. 그 중간입니다. 그죠? 은혜에 대한 무예를 정득한 자는 파소 외다나 등의 말을 들으면 이것은 고유한 언어라고 한다. 그러나 파사 외다노 등의 말을 들으면 이것은 고유한 언어가 아니라고 한다. 이거는 빨리 조금만 하면 대반이 됩니다. 자, 파소, 왜냐면 파사라는 것은 감각 접촉을 이야기합니다. 됐죠? 우리 초기로 옮기는 겁니다. 이거는 남성 명사입니다.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O 엔딩이 됩니다. 그죠? 예? 됐죠? 자, 그러니까 파소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다나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외다나, A 장음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깨달았다는 사람이 잘못해갖고죠? 파사, 이러면 뭡니까? 에 이건 완전히, 아이고, 사람들 들으면 뭡니까? 아이고, 저 완전히, 그렇게 돌 던지 보면 다 알죠? 그죠? 깽 하느냐, 그죠? 응 하느냐, 다 합니다. 그죠? 외다노, 이러면 뭡니까?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깨달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예, 언어에 대한 정확한 언어를 구사한다. 저는 이게 상당히, 그죠? 깨달음에, 우리, 그 초기경에서 이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아주, 그죠?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지혜들에 대한 지혜입니다. 자, 그가 모든 곳에서 지혜들을 대상으로 반조할 때 지혜를 대상으로 한 그 지혜가 영감에 대한 무예라 했습니다. 자, 이건 변무예입니다. 자, 혹은 앞서 말한 세 가지 지혜에 대해서 각각의 대상 역할 등으로 상세하는 것이 그러니까 좀 깨달음이나 뭐 언어든 이런 게 있잖아요. 원인, 결과, 언어 이런 데 대해서 그죠? 아주 그죠? 뛰어난 혹은 그죠? 해박한, 해박하다는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죠. 아주 뭐라 그래요? 말 그대로 영감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무궁무진한 영감이 나오겠죠? 그래서 입을 쫙 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부처님이 입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단마상관의 주소 보면 그래요. 부처님이 입을 열면 이제 보통 사람보다 수백 배, 수천만 배 더 많은 말씀을 하신대요. 그 저도 조금요. 그렇죠. 그죠? 감히 부처님에다 비유를 하다니, 그죠? 저는 아니고요. 저는 벌써 본지 풍광이 다 드러났잖아요. 깽 하는지, 응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요리 놓고 혼자, 그죠? 그걸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좀, 영감에 대한 지혜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죠? 깨달은 사람일수록 있잖아요. 무궁무진한 영감이 있겠죠? 그죠? 원인과 결과와 그, 어느 표현에 대한 무궁무진한 영감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상자부불교에서는 특히 있잖아요. 특히 이 사무에는 상자부불교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애해도라는 이런 거는, 그죠? 딴 데는 없습니다. 상자부 불교에서 오히려 그죠? 하나의 경으로까지 있잖아요. 두꺼운 경으로 결집이 되어서 전승되어 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저는 아주 상당한 의미가 있다. 특히 언어에 대해서 있잖아요. 언어에 대해서 정확한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 이제 이거는 저는 그죠? 우리가 좀 깊이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야, 오버했었네. 자, 누가 얻는가?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27번입니다. 이거는 누가 얻는가입니다. 이 네 가지 무예는 유학의 경지와 무학의 경지의 두 단계에서 통달한다. 유학은 뭡니까? 예루 일레 불안자입니다. 무학은 아란입니다. 그죠? 자, 그 가운데 상수 제자들과 큰 제자들은 무학의 경지, 즉, 아란에서 통달했고, 아란다 존자는 무예를 갖췄겠죠? 예, 그런데 아란다 존자는 부처님 살아계실 때는 예루가 밖에 못 얻었습니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그죠? 막 특히 뭡니까? 가습 존자가 막 자극을 놓고, 그죠? 속된 말로 하면 야지를 넣고 막 이래갖고, 그죠? 막 분발심이, 그죠? 분심에 막 치받쳐서 아란가를 얻은 거로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난다 존자, 찌따 장자, 담미카 청신자가 우빨리 장자, 구주따르 청자 등은 유학의 경지에서 통달했다. 이건 경이 나옵니다. 그죠? 이런 분들은 일화가 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부타고사 선생님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로 있잖아요. 아란이 되었을 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무예가 얻어지는가? 자, 28번입니다. 자, 이렇게 두 단계에서 얻어지지만 정덕, 교학, 더름, 질문, 전생의 수행이라는 이 다섯 가지에 의해서 섬유해진다. 됐죠? 아무나 아란이 됐다고 해서 누구든지 무예를 얻는가? 아닙니다. 됐죠? 그죠? 이런 다섯 가지를 통해서 있잖아요. 이 무예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뭐 정득 등등 읽어보시면 되면 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은
또 이제 여덟 가지로 글을 들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부처님들과 백지불들은 전생의 수행과 정득에 의해서 무해를 얻으셨고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얻는다. 자, 무해를 얻기 위해 명상하는 어떤 특별한 방법은 없다 했습니다. 됐죠? 유학들은 유학의 과를 통한 해탈 다음에 무해를 얻고, 됐죠?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더 노력을 해서 무해를 얻는다 했습니다. 그죠? 무학들은, 즉 아라한들은 무학의 과를 통한 해탈 다음에 무해를 얻는다 했습니다. 마치 열애들이 오직 성스러운 과에서 열 가지 힘, 십력을 성취하듯이 성자들도 오직 성스러운 과에 의해서 무해를 성취한다 했습니다. 이런 무해를 두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그죠? 네 가지 무해를 통해서 통찰지는 네 가지다. 앞에 나온 거 이제 결론으로 이래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무해는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성자가 된다고 해서 아라한이 된다고 해서 무해는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요 다섯 가지 혹은 여덟 가지로 우리 설명되는 수행을 통해서 있잖아요. 이제 도화과를 얻고 나서 그죠? 얻어지는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 무해는 상자부 불교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예, 그 지혜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또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요 다음 시간에 32분부터 해서 이제 정말로 그죠? 이제 좀 회소리는 줄이고 예, 진도를 좀 팍팍팍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특히 요 도표 있잖아요. 그죠? 그 지난 시간에 나눠드린 89가지 마음, 물질 89가지 마음, 50도까지 심소법 있는 이 도표는 예, 꼭 챙겨 오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예, 제 이야기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